자, 목차를 먼저 봤는데요. 목차 보는 연습하세요. 자, 입국 금지 결정을 한 곳으로 다툴 수 있느냐? 한 곳으로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그럼 목차 흐름을 봅니다. 일반론 먼저 써주는 거예요. 3단논법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대전제에 해당되는 조문, 판례, 일반론으로 써주는 겁니다. 처분 기준은 간단하게 쓰면 되겠고, 여기서는 얘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유승준 사건에서 여기에 판례가 있어요. 처분의 성립 요건. 처분의 성립 요건은 뭐예요? 원래 내부적 성립. 이론적으로 봤을 때 외부적 성립입니다. 내부적 성립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고, 외부적 성립은 적법한 방식에 의해서 대외적으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 이걸 우리 판례는 뭐라고 썼냐면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가 돼야 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판례 키워드 싸움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공식적 방법입니다.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가 됐어야 된다. 그래야 처분이 성립하는 겁니다.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면 행정청은 구속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롭게 스스로 직권 취소나 철회를 하지 못하는 불가한 구속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했을 때. 이게 판례 키워드예요. 꼭 써줘야 될 거, 사안포섭에 써야 될건 공식적 방법입니다. 외부의 표시. 그래서 더 이상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있는 구속을 받을 때 처분은 성립한다. 이 키워드로 사안포섭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큰 목차는 항상 질문 형태를 그대로 따 내려오는 거예요. 관련 판례 쓰고 사안의 경우 또는 소개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공식입니다. 처음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사례에 정치한 스킬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뭐뭐와 관련하여 여기는 질문 쓰는 거예요. 여기는 질문을 쓰는데 질문은 압축적으로 써도 됩니다. 질문은 그대로 다 바뀌지 말고 좀 압축을 좀 해주세요. 법무장관이 내무청산만이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서는 원국에게 별도로 통지를 하지 않은 시간이 없으면 여기는 생략해도 되는 겁니다. 쟁점의 정리는 딴게 아니에요. 관련. 질문과 관련해서 쟁점이 뭐가 문제된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 쟁점이라면 이 사건의 입국 금지 결정의 처분성, 즉 항고 소송의 대상이 처분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 따라서 공식은 쟁점의 정리는 질문과 관련하여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쟁점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특히 쟁점 이름이 있으면 이름을 써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부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대상성 이런 식으로. 뭐뭐와 관련해서 쟁점이 문제된다. 얼마나 간단해요. 자, 여기는 일반론 썼는데 일반론 보통 여기까지 쓰죠. 여기까지. 근데 판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된다. 왜 많이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처분의 상대방에 있는 불리익과의 실질적 결렬성. 이 단어로 써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안포섭 할 때. 다른 사람보다 좀 차별화되죠. 법치행정 또는 상대방의 태도. 근데 꼭 써줬으면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입는 불리익과의 실질적 결렬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많이 판단합니다. 이게 여기서는 핵심인 거죠. 이게 왜 핵심이에요? 판례에서 문제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 전산망에만 입력하는 거. 판례는 행정사가 외부에 표시된 행정청이 자유롭게 키워드. 취소 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면 그때 처분이 성립하는데 언제 구속을 받느냐? 더 중요한 키워드.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입니다.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국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해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어. 그래서 더 이상 직권 취소나 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아. 그때 처분이 성립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 입국금지 결정의 처분성 판례네요. 입국금지 처분성 관련해서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내부 전산망에만 입력해서 다룬 거. 이거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확하게는 처분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판례 키워드가 여기서 살아 숨 쉬어야 돼. 그리고 설문 내용이 있으면 조문까지 써주면 좋아요. 여기다 입국금지 결정, 출입국관리법 제몇조에 따른 입국금지 결정, 이걸 써주면 좋습니다. 이편 나오죠. 포섭의 삼박자 봅니다. 설문 내용이죠. 출입국관리법 조문 써줬죠. 조문 써줄 때도 이 표시하세요. 참조 조문에 있는 표시 그대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 눈에 안 띄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판례도 눈에 띄려고 막 한자로 쓰기도 하고 또는 글자로 크게 쓰기도 하죠. 자, 다시 한번 설문 내용 조문
입국금지 결정을 하는 것은 다시 설문.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 이론입니다. 법무장관의 의사가 공식적 방법, 이게 판례 키워드죠.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내부 전산망에서만 관리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 것을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의 입국금지 결정은 공식적 방법으로 조금 좀 자세히 쓰다 보니까 이런데 이 부분만 정확히 써주면 되겠습니다. 공식적 방법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법무장관이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 처분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허수아비 삼박자 기억하세요. 설문의 내용, 그리고 참조 조문, 판례 키워드로 사안포섭하고 여기도 잘 보세요. 원고에 별도로 통보하거나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지 않은, 왜냐면 여기 잘안 읽고 여기만 읽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사건 입국금지 결정은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질문 형태를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한국어선생 대상의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여기 지금 질문이었죠. 입국금지 결정은 항고소송 적법하게 다툴 수 있느냐? 다툴 수 없다. 왜? 처분으로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왜? 별도로 공식적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판례. 판례에 따른 사안 해결할 때 논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썼어요. 왜? 적법하게 다툴 수 없어요? 처분으로 성립하지 않으니까. 왜 성립하지 않았어요?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판례 키워드와 참조조문, 설문 내용으로 포섭하는 걸 이걸 포섭의 삼박자라고 부른다. 다음. 행정 절차법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어느 법에 몇 조에 위반되는지 근거까지 설명하시오. 여기 보세요. 질문 형태 그대로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점을 안 써도 좋습니다. 만약에 보통은요, 배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인상 점수라고 부르죠. 인상 점수를 위해서 여기다 써주는데 너무 여기가 많이 늘어지면 좀 그래요. 과거에 통으로 물어볼 때는 많이 썼지만 분설형에서는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쟁점만 찾는 거야. 그럼 문제점은 뭐냐면 여기는 쟁점 추출하는 거예요. 뭐냐? 질문과 관련해서 쟁점은 뭐가 된다? 여기까지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왜 쟁점이 되느냐를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왜 문제가 되느냐를 여기다 같이 써서 그때는 문제점을 생략해버리는 겁니다. 자, 양쪽에 분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세요. 질문과 관련해서 뭐가 쟁점이 문제된다? 이게 쟁점의 정리. 근데 그 쟁점이 왜 문제가 되는지 여기다 써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 쓸려면 여기다 썼다. 그럼 문제점을 생략하고 곧바로 학설 판례 검토로 들어가도 되고, 특히 법행은 판례 위주로 쓰기를 바라니까 판례를 써주면 되겠다. 그럼 얘는요, 조문을 써줘도 되는데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판례를 써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판례를 놓치면 안 돼요. 자, 다음 두 번째 질문 형태, 적용된다면 어떤 행정절차법 규정을 위반했느냐? 자, 여기 보세요. 쟁점 이름이 들어가죠. 거부 처분이 사전 통지의 대상인지가 문제가 되고, 뭐 판례 위주로 정확히 써주면 되겠죠. 판례 따르면 안 된다. 이유 제시. 이유 제시의 뭐 의의 내용은 뭐좀 생략을 하더라도 정도와 관련된 판례가 있단 말이죠. 판례를 써주면서 이유 제시하자도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절차상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하지만 행정절차법 24조의 처분 방식에 위배돼서 문제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서 예외에 해당되지 않느나 무효가 되기 때문에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처분 방식 위배되는지 여부, 조문 뺏기면 됩니다. 조문 압축하세요. 어차피 교수도 안 읽을 테니까. 판례를 정확히 써주고 판례에 따라서 사안포섭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효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자, 나머지는 내용 한번 볼게요. 질문과 관련하여 3조 2항 9호 가처분 시행령 참조 조문에 있으니까 쓴 거예요. 해당 여부가 문제되고, 다음 쉼표 찍고, 적용된다면 절차법 21조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지, 22조는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건데 똑같습니다. 23조 이유 제시, 24조 처분 방식 위배가 있는지 분설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 절차법이 적용되는지 문제점, 얘는 좀 분설해 주는 겁니다. 자, 생략해도 괜찮아요. 실전 답안지에서는. 지금 여기는 풀로 풀어놨지만 여러분 나중에 보면 행정법 쟁점 답안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는 학설 판례로 해서 줄여놨는데 저는 법원 행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런 책에 있는 내용만 쓰기를 바라요. 뭐냐면 검토 및 소결을 해서 판례를 풍부하게 사안 포섭하는 데 집중해 주세요. 마치 소결 파트를 마치 판결서 쓰는 것처럼 쓰는 겁니다. 설문 내용에 참조 조문과 판례로 결론을 내리는 연습을 더 집중하는 게더 중요하다.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련한 사안의 의미는 뭐냐? 판례. 키워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채점은 키워드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질상 필요가 없거나 곤란, 준하는 절차가 있을 때, 그럴 때만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해당돼서 절차법이 적용 배제될 수 있는 건데, 사안은 이 사건 사측 발급 거부는 성질상 판례죠.
이 사건 사측 발급 거부 설문 내용이죠. 행정절차법 24조 조문이죠. 이게 포섭의 3박자입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자성교부를 할 필요가 없거나 판례 표현입니다. 곤란하고 보기 어렵고 출입국 관리 법령 조문이죠. 사측 발급 거부 처분서 작성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지 않으므로 준하는 절차로 대체할 수도 없다. 즉 준하는 절차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이죠. 결론 쓸때 따라서 이 사건 사측 발급 거부는 행정절차법 3조 2항 9호 가처분 시행령 2조 2호에서 당해 법이 적용되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절차법 배제되지 않고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이 결론 적용된다. 이게 왜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절차법 24조 1항에 따른 처분 방식, 즉 문서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행정절차법 3조 2항 9호에 의해서 절차법 적용 자체가 배제된다면 얘는 문제가 안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부터 먼저 검토하는 겁니다. 절차법이 적용되는지, 된다면 사전 통지도 안한 거, 유죄시 불확실하게 한 거, 문서로 하지 않은 거, 이게 다 문제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 선으로 따졌을 때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지 3조 2항 9호부터 판단에 들어간다. 다음은, 이건 뭐 워낙 많이 나왔죠. 이런 목차를 쓸 때도요, 항상 설문 내용이나 질문으로 큰 목차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큰 목차를 보면 설문 내용이 보이고, 그 안에 세부 목차에서 쟁점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법행시험에서는 학설은 좀 줄이더라도 판례를 정확히 써주는 거죠. 자, 신청만으로는 권익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권익을 제한하는 그런 침익적 처분에 해당되지 않게 되니까 사정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거기에 맞게 이런 키워드 좋네요. 거부처분은 소극적 처분이라고 부르죠. 적극적 처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극적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침익적 성격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청대로 안 해줄 뿐이니까. 물론 절충설에 따르면 예외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거기에 맞게 3포섭 들어갔습니다. 조문을 꼭 쓰는 연습을 하세요. 설문 내용, 조문, 판례 키워드. 자, 항상 포섭의 3박자를 지킵니다. 이유제시의 의미 내용, 시간 없을 때는 생략 가능하지만 이유제시의 정도와 관련된 판례를 써야 되는데 행정법 쟁점 답안지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법행하는 분들, 사례 보는 분들은 TRS 아카데미에서, TRS 에듀에서 출제가 된 건데, 저도 속해 있는 교육법인입니다. 여기서 나온 이 책을 꼭 참조를 하세요. 왜냐면, 판례 키워드를 잡아놔서, 수험생들이 키워드를 모르니까 통으로 암기하려고 해요. 통으로 암기하는 건 힘들어요. 처분서 기재상, 관련 법령, 이것도 중요해요. 처분에 이르는 전체 과정,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를 밝히지 않았죠, 사안은. 법무부에 알아봐, 이랬으니까. 충분히 알수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행정구제 절차로 나가는데 지장이 없어야 돼. 그렇다면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걸로 보여주는 겁니다.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걸로 본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요. 뭐 처분서에 어떻게 적혀있는지, 관련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는 처분에 이르는 전체 과정으로 볼때 상대방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를 이 처분에 나왔는지 충분히 알수 있어. 충분히 알수 있어서 결론이에요. 행정구제 절차로 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알려줬다면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걸로 봐서 이유 제시하자 없는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키워드가 쟁점 답안지에 다 붉은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꼭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설문 내용. 자세한 이유는 법무부에 알아봐. 통보하였을 뿐이므로 주된 법적 근거. 지금 판례 표현에 나오는 거죠. 판례 보면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절차법 23조 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처분서 기재나 기재상 이 처분서가 없어. 그리고 무효사유죠. 원래 더 중대한 것부터 세세한 걸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무효사유가 있으면 무효사유부터 판단을 하겠죠. 처분 방식, 조문. 조문은 그냥 베끼는 거예요. 줄여버리세요. 압축. 끝에 이 단어만 들어가면 돼요. 가로놓고. 판례는 처분의 내용을 명확히 확보해서 상대방을 보호하는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이 단어예요. 중대 명백해서 무효가 된다는 거. 처분 방식으로 위반해서 문서로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단순히 절차상 과정 아닌 겁니다. 소견은 이런 키워드가 다 들어갑니다. 설문 내용,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에 의한 절차법, 조문. 조문 쓰는 연습 꼭 하세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론, 피고의 사측 발급 거부는 행정절차법 24조 1항에 위배되고 그래서 나중에 무효다. 위배되는가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위배된다고 했지만 무효사유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마지막 결론
이렇게 들어갔네요. 기속 재량인지 여부, 구별 기준, 그 다음에 큰 목차는 구체적인 질문 형태,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다 판례 키워드입니다. 법규의 체제 형식문은 당의 행정문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의 행위의 성질. 자, 키워드로 3포섭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제가 조문 표시해 준거 있죠? 체제 형식문은 그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사안은. 행정문의 주된 목적과 특성, 목적이나마 항상 1조를 살펴야 된다. 1조가 다 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의 행위의 성질, 여기 보세요. 이거는 헌법에서 배웠겠지만 입국의 자유는 성질상 외국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 같은 경우는 재외동포법에 의해서 일정한 법률상 지위가 인정됨으로 따라서 결론. 원칙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사측 발급은 본래적 자유 회복이 아니에요. 이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본래적 자유 회복이라면 강항상 허가입니다. 강항상 허가는 기속행위로 가요. 따라서 본래적 자유 회복이 아니니까 숨어있는 말은 강항상 허가가 아니고 따라서 기속이 아니고 국내 체류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형성적 행정이니까 재량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자, 밑줄 그어진 부분 보세요. 시간이 없을 때는 밑줄 그어져 있는 판례와 서결 위주로 써줘도 고득점 합니다. 마지막 결론 좋습니다. 자, 원고의 사건 사측 발급에 대해서 항고성으로 다툴 경우 승소 가능성을 설명하시오. 이게 아마 난해했을 거예요. 원고적 격을 다뤘어야 됩니다. 일반론은 압축. 핵심은 이 3번이죠, 3번. 특히 판례 쓰고 판례에 따른 소결 정확히 쓰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위법성 본안 판단이죠. 소송 요건 본안 판단. 여기서는 재량권 불행사가 문제가 됐고 비례원칙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 재량권 불행사에서는 판례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전혀입니다. 전혀. 처분의 근거법규가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했는데 전혀 이익 형량을 하지 않았다. 전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 자체로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겁니다. 비례원칙에서는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썼던 거. 위반 행위 내용과 위반. 제재처분 사회에서는 제재처분에 뭐? 양정에 있어서는 엄밀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 키워드만 써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질문 형태 관련해서 소송 요건 중에는 원고적격 문제되고 본안 판단에서는 위법성과 관련해서 재량권 불행사가 있는지 또는 비례원칙 위반되는지 그래서 재량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 좋습니다. 원고적격 일반으로 많이 쓸 필요 없는 거죠. 쟁점 답안지에 있는 걸로 이 부분은 쟁점 답안지 있는 걸로 다 압축해 버립니다. 결국은 채점자가 읽고 싶은 파트를 정확히 써주는 게 핵심입니다.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입국 관리법은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는데 이때는 재외동포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3포섭 들어간다. 여기를 검토 대신 사안의 경우라고 써도 됩니다. 소결이라고 써도 되고. 소결.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단순 외국인에 관한 사측 발급 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판례. 그렇지만 외국국적 대외동포는 인정된다는 판례. 여기만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외국국적 대외동포와 관련해서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걸 여기다 쓸지 아니면 어디에 쓸지. 소결에 쓸지. 저는 소결에 썼습니다. 소결에 보세요. 자,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에 출생해서 30년간 살았기 때문에 거주한 사람으로, 자, 여기 보세요. 대한민국과 실질적 견연성이 있고, 이게 판례 키워드예요. 판례 키워드입니다. 대한민국과 실질적 견연성이 있고,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했다. 이게 지금 판례 키워드입니다.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견연성,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 형성. 보니까 30년 동안 살아왔다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인적 관계도 형성돼 있을 테니까. 따라서 일정한 법적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에 법률상이 있다. 위법성. 재량권 불행사와 관련된 판례를 쓰는데 근거법령이 재량을 부여했는데 뭐 오인했던 어쨌든 중요하잖아요. 전혀 이 단어. 전혀 비교 형량 등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일탈 남용이다. 위법성이 된다는 것이죠. 설문 내용과 이런 판례 키워드를 섞어서 사안의 경우 소개를 내립니다. 비례원칙 판례 보세요. 의무 위반을 제재 처분한 경우에 의무 위반의 내용과 제재 처분의 양정 사이에 엄밀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키워드는 제재, 의무 위반, 제재, 양정, 비례관계. 거기에 맞게 3포섭을 하면서 판례 키워드 맞게 3포섭을 했습니다. 자, 설문사 해결 결론들을 이렇게 짧게 짧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풀이는 이걸로 하겠습니다.